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 쇼 사랑의 컬 센터. 가자! 가자 가자 가자고. 자, 컬 텐션의 텐션 남매입니다. 수현 OPPA 랄라.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랄랄이라는 그 발랄하고 그 말괄량이 같은 이미지의 머리 스타일이 이 머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랄랄이다.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머리를 좀 볶아봤어요. 자, 조땅이 잘 크고 있죠? 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출산까지. 와, 시간 너무 빨라요, 진짜. 진짜 빠르다. 배가 쓱쓱 나오고. 선배님, 저 임신했어요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엊그저께. 맞아요.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다, 시간이. 와. 그럼 한 달 있으면 우리 조땅이 나오는 거야? 네. 와. 조땅이? 조땅이. 조땅이, 조땅이. 태명.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자, 뮤지컬 이블데드로 한 여름에 좀비로 변신한 조광! 오케이! 좀비로 돌아온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뮤지컬 뮤지컬 열심히 하시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저는 그 초연 때인가 그 조정석 씨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네. 봤어요, 가서. 조정석 선배님이 하셨었어요. 네, 그때 보러 갔었어요. 막 피트니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블라드밤석이라고 앞에 1, 2, 3열은 저희가 내려가서 워터밤처럼 피를 막 뿌려요. 어머, 어머, 어머. 찐이다. 그럼 그 무진 상태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영광이죠. 피를 4D네, 4D. 입고 전철 타셔야 돼요. 어머머. 와, 이블데드. 아, 이거 좀 홍보를 좀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블데드. 네, 제가 뮤지컬 렌트 엔젤에서 이블데드라는 뮤지컬 좀비로 돌아왔고요. 제가 7년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했던 작품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블데드에서 스캇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오, 스캇! 네,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숲속으로 떠났다가 한 명씩 좀비가 돼요. 어머. 그러면서 일어나는 병맛. 병맛이에요? 삐끗! 어머, 재밌어, 코미디. 재밌어, 재밌어. 아, 코미디 뮤지컬이에요? 코미디 뮤지컬이에요? 약간 무서운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정석 형하고 그 정상훈 형. 네. 상훈이 형 같이 했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상훈이 형이 했던 역할을 제가. 아, 그 역할이구나. 네, 네, 네. 어떤 캐릭터예요? 스캇은 어떤 캐릭터예요? 스캇은 약간 자기 멋에 살고 약간 자뻑. 그리고 잘난 척. 근데 한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그 숲속에 같이 들어가요. 아, 꼬시러 갔구나. 꼬시러 들어가고. 어머머, 그러다 좀비가 됐어요. 좀비가 된 둘 다? 거야. 되죠. 아유, 세상에. 그거를 그 홍보하러 2008년인가 2007년에 와. 여기 컬투쇼로 왔었어요. 와, 진짜요? 저 8년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씨하고 조정석 씨하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신기하다. 야, 초연이 아니니까 뭐 다른 역할이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좀 수월하겠어요, 그죠? 다른 역할이요? 아, 같은 역할이요, 계속. 같은 역할. 아, 같은 역할. 네, 같은 이번에 역할입니다. 이번에 스캇으로 돌아왔다 그러길래 다른. 아, 이번에 스캇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네, 네. 다시 돌아왔다. 2008년 초연 이후에 이때 내가 본 거구나. 그러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보신 거예요, 형. 예, 공연이네요. 네. 와, 2018년 사연은 왜 안 왔나 했더니 군대에 있었고. 네, 맞아요. 와. 제가 2017년도에 첫 스캇 역할을 맡고 2018년도에도 이제 이블데드 새 시즌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끌려갔죠. 예, 아 근데 이게 또 좀 더운 시즌에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이건 여름에 봐야 제맛입니다. 오싹하고 좀 재밌고 막 이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밴드 음악이 주는 효과적인 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라드 맘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비를 드려요. 맞아, 우비를 줘. 우비를 드리는데 또 그 외 매니아 팬분들은 막 소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 진짜? 가운 입고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빨간 피가 딱 묻으면 확 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버려도 되는 헌옷 흰색 옷 입고 오시면 저희가 무대 밑으로 난입을 해서 피주머니를 터트립니다.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고 그걸 겪는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들 이제 그러고 나서 피 둔갑질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신 걸 이렇게 인증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놀라겠다. 놀라겠죠. 놀랄만하죠. 좀비들이 내려가서 우리 관객들을 좀 흡혈을 안 합니까? 흡혈은 저희가 그래도 룰이 있습니다. 너무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럼 딱 그럼 싸대기 맞지. 이게 확 물어버리면 이렇게 때리겠지. 기싸대기 맞지. 저희가 룰이 있어서 이제 피주머니 좀 터트려 주고 또 같이 좀 놀고. 같이 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피주머니를 터트리기 전신이 엄청나게 화려한 저의 쇼예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아요. 마이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연상케 하는 아~ 약간 그 밴드 연주도 있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콘서트 느낌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래. 나 애 낳자마자 가야겠다. 쇼 느낌, 쇼 느낌. 낳자마자 오세요. 나 애 낳자마자 첫 거 봐야겠다. 베네 쪽으로 하나 갖고 와. 나 가야겠다. 내가 그냥 쪽으로 피를 묻히려고. 이불 대두로 산후조리 하면 되겠네. 한 소절만 들려주면 안 돼? 노래. 아. 자, 좀비만의 특별한 댄스, 썩은 팔다리 댄스, 매력적 댄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조건한테 딱 어울리는 역할이에요. 한 소절이야? 네. 선배님 아주 그냥 베테랑이에요. 아니게미안했어. 나는 방금 오빠가 만든 줄 알았어. 그렇지. 그냥 지 노래 한 줄 알았어. 아, 선배님. 뮤지컬이 이제 관람이 고등학생 이상 관람이네요. 네, 수위가 좀 있어. 아무래도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형이 그 초연 때 보셨을 때 어땠는지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그냥 유쾌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그 수위가 점점 디벨롭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좀 비속어도 좀 있고. 아하, 그래서 비속어도 좀 있고 조금 이제. 야리꾸리한 재밌겠다. 것도 있고 18세 이상이야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져가지고 그냥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무섭기도 무서워요. 저희가 가면을 써요. 좀비 분장을 해요. 실제로. 그럼 몸이랑 의상에 저희도 피를 막 다 묻히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위가 높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그게 좀 약간 비속어라든가 이런 게 안 쓰면 맛이 없을 작품이잖아요. 맛이 없을 작품이에요. 비속어를 써야지 이제 좀 맛깔나는. 맛깔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으로 가는데 2008년생 이전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아, 그러네. 2008년생. 아, 2008년생? 2008년에 내가 데뷔했는데. 와. 구원 선배 2006년 데뷔십니다. 예. 그렇죠. 컬투쇼랑 같네요. 아, 예.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김혜수 씨가 저것이 뮤지컬을 꼭 보러 와요? 어떤 작품이든지 하면은? 일단은 그 이블 데드도 보러 오셨었고요. 진짜? 네. 그 워낙에 정원 씨 팬이신가 보구나, 뮤지컬. 일단은 제가 오래 전에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직장의 신 같이 했었구나. 네, 김혜수 선배님이랑 같이. 그 노래 OST 제가 불렀는데요. 네, 사랑하자라는. 맞아요. 그걸 제가 부른 건데요. 맞아. 또 이렇게 인연이. 그 노래 제가 부른 드라마도 건데요. 진짜 오래됐어요. 맞아요, 오래됐어요.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꽤 오래됐죠. 아, 그때 인연이 됐구나. 그때 인연이 돼서 제가 그때 직장의 신을 하면서 뮤지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첫 작품부터 지금까지. 할 때마다 오신 거예요. 네, 작품마다 오신 거. 힐도 막 다 선물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힐도. 맞아. 멋지다. 빈튼이다. 힐도 선물해 주셨죠. 오, 진짜. 야. 정원 씨가 얼마 전에 2AM의 친구의 고백을 솔로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너무 좋아. 2009년에 발표됐던 곡인데 어떤 계기로 이거를 다시 리메이크를 하신 거예요? 아, 제가 그 뮤지컬 렌트 할 때 그 엔젤의 그 트랙 아티스트 의상이랑 단발머리 가발 그대로 호영 형이랑 놀라운 토요일을 나갔어요. 아, 본 것 같아. 나 그거 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그 태연 씨랑 같이 친구의 고백을 불렀는데 저는 좀 내심 걱정했거든요. 제가 저건 또 뭐 여장했냐. 그러니까 엔젤을 모르는 사람들은 캐릭터가 있는데 모르니까 갑자기 여장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엔젤의 그 여장이 완전히 묻히고 갑자기 친구의 고백이 갑자기 화제가 됐구나.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메이크를 해본 거예요. 리메이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저도 콜센터 하면서 친구의 고백을 불렀었잖아요. 봤어요. 그럼 투임 보셨어요? 봤죠. 창피하게요. 왜? 뭘 창피해. 노래 잘하면서. 선배님 아마. 저희 같이 연습했거든요. 연습생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JYP 연습생이지. 맞아요. 같이 데뷔할 뻔했어요. 진짜. 그럼 네가 투임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겠죠. 예.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제가 댄스 그룹이 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친구 되니까 무조건. 야, 그런 인연이 또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조건의 친구의 고백을 일단 음원으로 저희가 듣고 본격적으로 사랑의 콜센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야, 이 노래 좋다. 조건 버전으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러면 후기 문자를 #1088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방청객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씩 보내세요. 자, 노래 들을게요. 조건의 친구의 고백. 친구로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오, 예.
다들 숨죽이고 노래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몰입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부른 버전도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혼자 부르니까 그래도 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 노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조건 선배님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가슴이 너무 애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조건 오빠랑 친해서 이제 놀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막 그런 화려한 모습들 뮤지컬에서 보고 하는데 이렇게 발라드 딱 하면은 맞아, 그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 더 다르니까 확 더 멋있고. 제가 한이 있어서 그래요. 한이 뭐라고요? 한이 한이 맺혔다고? 예, 예. 평소에는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우, 발라드만 불러줬으면 좋겠어 내 귀에다가. 아우. 아 진짜. 자, 문자 좀 우리 방청객 좀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1753님 친구의 고백 너무 추억이에요. 오랜만에 들어도 가사가 다 떠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915님 조건 씨 목소리도 얼굴도 너무 멋지세요. 우리 크라들 닮았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9915님. 어디 어디? 여기, 아, 여기 아, 바로 앞에 계신. 어, 잘생겼네. 잘생겼다. 개인적으로 큰아드님이 더 저는 괜찮아요.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방금 욕하려고 그랬어. 끝나고 보자. 우리 큰아들 꿈이 뭐래요? 꿈이 뭐야? 아직 없어. 아직 없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만들어 나갈 때죠. 네. 네. 파이팅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컬센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처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나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리는 어떤 코너가 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모르는 전화기 때문에 끊어버리신다? 그렇다면은 날아갑니다. 선물은 없어요. 꽝. 그러니까 어떤 보이스피싱도 노래를 불러주는 보이스피싱은 없다. 그냥 노래를 불러주니까 아, 걸투쇼인가보다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가끔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자, 후기 문자가 왔어요. 랄라 씨. 네, 0112님. 지난번에 릴스 수익 안 나온다고 랄라님이랑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네. 드디어 보너스 수익 알림이 와서 열심히 릴스 올리고 있어요. 천만 뷰 영상은 수익에 포함이 안 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또 올려봐야죠. 이게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 수익이 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막 100만이신 분들도 보너스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게 되게 랜덤하다던데. 이거는 랜덤입니다. 아, 운이야 그거? 운인데 걸리신 거예요. 알림이 어떤 식으로 오는 거예요? 알림이 이제 보너스 수익 맞아 맞아 이게 뭐가 수익이 났다고 와? 보너스 수익 창출을 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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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와요 나 왔었는데 나도 많이 왔는데 그럼 눌러야죠 나 엄청 많이 왔었는데 나 안 했어 나도 아니, 왔는데 안 했어 나 다 안 했는데 근데 얼마 줘요? 한 3천 원 아니 얼마 줘요가 아니라 그게 똑같이 조회수에 따라서 맞아요 좋아요 수에 따라서 게시물 연예인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 기회를 5번 날렸어요 그게 5번이나 보너스가 왔다고? 네,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네, 안 했어요. 오, 그게 약간 이상하잖아. 돈 준다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게시물을 올리고 어차피 게시물 올릴 건데 이게 야, 방송 이거 뭐고 좀 잠깐만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거 그래서 이게 랜덤으로 되는 거라서 셀럽분들도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는데 진짜 랜덤이고 지금 이 메타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확인을 눌러야 되는구나. 그럼요. 근데 그 보너스 창이 뜨면 또 그 절차대로 또 막 뭐를 입력해야 네.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입력하는데 그게 이제 보너스도 올해 있잖아요. 만약에 봄 보너스다. 그럼 딱 봄에만 이렇게 딱 한 달만. 아, 맞아 맞아. 일시적이구나. 네, 설날 보너스. 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그게 어디야. 눌러야지.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그걸 했어요. 그럼 팬 여러분들 몰래 그 뭐가? 몰래가 아니고 뭐, 아, 모르... 아 쟤는, 팬분들의 야.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이렇게 뜯어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게시물을 올리면 그냥 그거에 따른 조회수나 좋아요 숫자로 이렇게 그 노출...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맨 거예요. 보너스를 받는 거죠. 인별그램에서 나를 주는 거야?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진짜 몰랐다. 예, 눌러야 되겠네 이제. 한 번 더 보너스 주세요. 자,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랄라. 자, 우리 소땅이 엄마는 어떤 노래를 선택했나요? 아, 오늘은 좀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쿨의 애상곡. 노래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아, 국민송이죠, 뭐 이 노래는.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8470님. 아, 8470님. 제가 지금 낮술 먹다가요. 어릴 때 정말 웃겼던 사연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문자로 보내도 됩니까?
조금 긴데 언제 문자로 이 웃긴 사연을 다 보내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 고민하고 웃기길래. 아니, 고민하는 걸 문자로 보내. 그럴 시간에 사연을 보내지. 전화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낚으려고. 지금 낮술을 드셨으니까 또. 다 5월 15일 날 보낸 문자예요. 네. 자, 문자 또 하나 읽어주세요. 1111님께서 번호 좋다. 제주도 하니 강인 시기가 떠오르네요. 내 신랑입니다. 일 배우러 간 지 두 달 됐는데요. 그 전엔 너무 보기 싫었는데 요즘 보고파요. 아, 6월 13일이면 이제 저희 컬투쇼가 제주 한 주 살기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 네. 제주도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강인식 씨께서 지금 제주도에 계신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번호가 너무 좋네요. 네. 5336님,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한강에서 재밌게 놀고 집에 왔는데 결혼 반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잠깐 빼서 옷 위에 올려뒀는데 그대로 집에 와버린 거죠. 아하. 다이아 박힌 350만 원짜리 샷땡 반지. 샷땡 반지. 아, 몰래 다시 같은 걸로 사야 되나? 너무 우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0.1%의 희망을 가지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촌 한강공원에서 반지 찾아달라고 사례금 50만 원 걸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매종 꼬추네라는 분이 근처라고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매종 꼬추네? 그리고 진짜 41분 만에 제 반지를 찾으셨어요. 약속 잡아서 반지도 받고 사례금도 입금했습니다. 매종 꼬추네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행이다. 매종 꼬추네님이 진짜 정말 은인이네요. 그죠. 탐정 아니에요? 탐정. 네. 이걸 어떻게 찾지 근데? 이거를? 혹시 모르고 올려놨는데 그걸 찾아주신 거 아니야? 사례금 50만 원이니까 눈뜨고 찾으셨나 보다. 야, 매종 꼬추네 뭐 하시는 대박이다. 분일까요? 그러게요. 진짜 닉네임만 들어봐도 너무 궁금해. 뭐 하시는 분인지. 그죠. 매종 꼬추네. 매종이 불어 아니에요? 불어? 매종. 매종. 매종 꼬추네. 아, 이분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매종 꼬추네. 매종 같아서. 매종님. 예비 신부. 매종님은 아니에요. 이분 예비 신부. 예비 신부. 아, 맞다. 아, 그 매종 꼬추네 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비 신부님.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6월 6일 날 보내셨네요. 현충일 날. 매종 꼬추네 님의 사연을 듣고 싶네요. 남자분일 것 같아요. 여자분일 것 같아요. 매종 꼬추네. 아, 여자분 아닐까요? 여자분일까요? 남자분일 것 같지 않아요? 이름 때문에? 전 잘 모르겠어요. 매종 꼬추네니까. 자, 전화 받으세요. 5336님 컬투쇼입니다. 전화 받아요. 아, 모르는 분들아 지금 살짝 고민 중이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8월에 결혼하시죠?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전화했는데 그 매종 꼬추네님이 그 결혼 반지 잃어버린 걸 또 찾아주셨다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샷땡 반지를 350만원짜리 두고 오시면 어떡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또 상품이 나갑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전화 드린 거니까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쿨의 애상 불러볼게요. 저는 그리고 랄랄이에요. 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네 부럽게 하는 거니 빛 비춰도 아무 소식 없는 너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 마 나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다 하나뿐이야 노래까지 너무나 신나고 완벽했어 과연 와우.
예부 신부인 5336님은 잘한다. 랄라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공!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컬투쇼예요? 그렇지, 컬투쇼예요. 안 된 줄 알았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진짜 생각은 아니구나. 다행이네요. 아니 와, 그나저나 진짜요? 어디서 잊어버린 한강공원 어디다가 그걸 놔두고 온 거야? 이촌 한강공원에 이촌? 이제 완전 강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무 판때기를 뒤집어가지고 컵라면이랑 이제 먹었죠. 먹었어. 이제 컵라면 먹어. 네. 라면에 눈이 어두워 그냥 이렇게 먹다가 눈이 뒤집혀갖고. 네. 먹고 막 신나게 막 놀고 이제 제가 반지가 자꾸 돌에 긁혀서 잠깐 무릎 위에 났어요. 반지를 그냥 그 순간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나갈 때 맞다 이제 바람 많이 불다 가자 하고 정신 없이 나와서 집에 도착해서 택시 내려가서 집에 갔는데 뭔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진짜 그때 약간 완전 막 소름 돋고. 왜 멘붕 오지? 소름 돋지. 아직 결혼 몇 개월 남았는데. 그치. 아직 안 했어 결혼? 8월이요. 그래서 어떡하지 반지 짭을 따로 사야 되나. 몰래. 아니면 그냥 또 이거 한 350 넘거든요. 어떡해. 이거를 다시 사야 되나 막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막 진짜 막 그러다가 일단 갔어요 한강을. 다시 택시 잡고 갔는데 밤이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없지. 그래서 막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풀 막 다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너무 힘이 다 빠져서 그냥 택시 타고 택시도 올 때는 안 탔어요. 또 아 내가 이런 것도 잃어버렸는데 택시를 탈 때가 맞나. 택시 탈 자격이 없어. 그냥 따릉이나 타고 와야지. 벌을 받아야겠다. 난 지하철 타야겠다. 막 차 타자 하면서 진짜 슬프게 막 걸어왔어.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렇지 말 못하지. 남자친구한테 말 못하고 막 왜 그러냐. 막 힘들어 보인다. 왜 그러냐. 힘들어 보인다. 아니 힘들지. 말도 못하고. 있다가, 미안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 매종꼬추네님은 어떻게 반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 뭐 금속 탐지기가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이상해. 아니, 그 사람도 이상하네. 그 사람도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찾아? 이상한. 아니 그래도 은인이신데. 아니 그걸 자기가 없었는데 그걸 찾으니까. 찾아준 사람한테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찾아준 사람도 이상하지 그 풀에서. 아 그렇죠.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진짜 그 반지 사진이 올라왔을 때. 어머. 와 진짜 그 도파민이 와 진짜 그래 진짜 눈물 나겠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있는 일인지. 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액땜을 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그 매종 꼬추대님은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아 다행히 남자분이셨어요. 아니 닉네임이 매종 꼬추된 거죠? 네. 왜 무슨 뜻이에요? 아 뭐 되게 멋진 분이신가 봐요. 뭐가요? 매종이요? 매종이 멋지단 뜻인가? 잘생기셨었어요. 외모도. 너무 집요해. 빨리 선물 주세요. 멋진 분 같아요. 저도 어쨌든. 좀 궁금했거든요. 제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말 그대로 제가 선물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8월에 결혼식도 잘 올리세요. 그렇게 축하드려요. 네. 그런 일들이 감사합니다. 있으면 컬투쇼에 무조건 문자로 올리세요. 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 진짜 이걸로 뽕뽕하려고 했는데 저기 조건 씨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조건 씨 안녕하세요. 저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다. 이걸 듣고 계셨구나. 네 계속 듣고 있어. 조건 씨가 이제 뮤지컬 한대 이불 되더라고. 한번 보러 가세요. 아 네 좋아요. 보러 오세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혼 축하드려요. 8월에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우와. 나중에 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방청하러 오세요. 그때 이거를 살짝 들려줄게요. 그 뭘요? 이 사연을. 아 그러니까 오시면 이미 얘기했는데 뭘 또 들려줘요? 네. 예 그래요. 예 들어가요. 예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와 성공. 성공 날라 성공. 야 4부로 갑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오로로라 오레요 이레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2시 컬투쇼. 오로로레 오레요 이레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자, 컬트쇼 아, 사랑의 컬센터 4부에 불려옵니다. 고건 씨, 랄랄 씨 성공하는 거 봤잖아요. 이딴 식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딴 식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이딴 식으로 맞아요. 네. 딱 쉽지 표본이에요. 않아요. 잘하는데? 그럼요. 2년을 넘게 했는데. 떨려, 정말. 떨려. 네. 와, 랄랄 씨가 지금 좀 우리 조땅이 엄마로서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다 산딸이 다 됐잖아요. 그죠. 예. 만사 화보를 찍은 걸 이제 SNS 공개를 했어요. 아, 너무 예, 예. 멋있어. 너무 예쁘더라. 너무 인어 사진 진짜 예술이야. 인어. 예. 야, 예술. 예, 물 안에서 찍었는데 수중 만삭 촬영이라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곳이래요. 협찬을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인어 옷을 입고 물 안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우와. 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을 정말 좋아해서 이걸 했는데. 예, 숨을 참고 이렇게 다리가 못 움직이게 인어처럼 한다는 게 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인어처럼 하는 게 어우,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얼굴하고 이제 몸만 찍고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 아, 진짜 물 아니에요. 예. 아, 손가락 와. 힘이 굉장하시네요. 예. 아, 디테일이 있어 사진이. 예. 아, 손가락 힘에 디. 저거 못 버티면 내려앉아요.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기를 펴주는 굉장해. 게 관건이에요. 저 팔을 펴주는 네, 게 저 왕족의 위에 관건이고. 아니 저 인어 다리가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순간을 딱 찍어가지고. 야, 그래도 멋진 예쁘다. 거 남겼네. 그래도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처음이자 또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현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유키스가 완전체로 이, 컴백을 합니다. 6월 25일. 네. 왜 이 날짜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통사가 이 날짜가 좋대요. 아 유통사가 그날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네네네. 어떤 곡입니까? 유키스 이번에 타이틀곡은? 이번에 앨범명은 공개가 됐어요.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뭐라고요? Let's get it started. 그런 노래도 있잖아 팝송. 저희가 이제 그 선공개로 두 곡을 먼저 보여드렸고 모스보드 보여드렸고 아름다워 맞아. 보여드렸고 이제 나머지 세 곡이 이제 신곡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만만한이라는 곡을 2024년 버전으로 다시 리메이크해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와요? 네. 네. 저희가 타이틀곡은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라는 곡이 타이틀 따로 있고 또 만만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안무를 두 개를 다 만들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옛날 만만하니 안무가 아니고? 그 안무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제 조금 더 신나게 시그니처니까 예. 빠질 수 없죠. 예, 그 시그니처 안무는 냅두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멋있게 추가해서 보여드리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는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약간 발라드예요? 아닙니다. 댄스곡입니다. 댄스곡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청량하고 댄스곡인데 약간 락 기반의 락 기반의 그런 음악이라 조금 신나면서 멋쟁이를 보여드릴 수가 멋쟁이 멋쟁이를 보여줘 살짝 불러드릴까요? 네, 살짝 불러줘요. 멋쟁이 오늘 사실은 뭐 공개되는 게 있어서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불러드릴게요.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매일 내 마음 속을 헤집어놔. 네 이런 노래. 감미로운데 생각보다? 감미로운데요? 제가 좀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옆에 그 락 소리 나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수현 씨가 되게 감미로운 보컬을 갖고 있어요.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노래 많이 늘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어땠어요? 잘했죠 그때도. 왜냐면 저희 그때 막 연습생 때는 막 이 조합 저 조합 막 다 해보잖아요. 아 맞아요. 저랑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랬구나. 선배님은 항상 그 보컬 점수가 항상 높았습니다. 네, 제가 뭐야 이 시간 아직도 예. 그래요 둘 다 잘났습니다. 잘난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조건 씨 너튜브 채널이 운영 중인데 아, 뭐예요 채널 이름이? 제가 지금은 뮤지컬 준비하느라고 못하고 있는데 채널명은 일단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원래 보건 말권이었는데 보건 말권 보든가 말든가 보든가 말든가 근데 무조건으로 왜 바꿨어요? 무조건 무조건 괜찮아 이게 더 괜찮다. 무조건이 일단은 이렇게 딱 뭔가 보건 말건은 처음엔 되게 신박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튜브의 세계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워. 여기 전문가시잖아요. 치열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무조건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광고랑
이런 거 이런 PPL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무조건. 어, 그래요? 이름이? 네, 무조건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품을 무조건 써라. 뭐. 좋다. 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뭔가 맞아요. 딱 꽂히고 쉬운 게 짱. 맞아요, 맞아요. 꽂히고 그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보건 말건으로 했으면 뭐 어떤 제품을 쓰건 말건 이렇게 되니까. 보든가 말든가. 어, 보건 말건 하면 어, 안 볼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에는 무조건. 뭐예요? 콘텐츠가? 브이로그 같은 거나? 아니요, 지금 이제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만 바꾼 거예요? 아니 계속 다양한 거를 했어요. 막 쇼핑하는 것도 하고, 아, 그리고 막 먹방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날 나가죠. 아 제가 이제 오늘 소속사가 끝났어요. 어, 계약이 끝났어요? 어, 계약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새 소속사 이제 또 내일 참 애매하네요. 이게 또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아무튼 유튜브도 완전 리뉴얼이에요. 오. 이제 소속사 바뀌어요 그러면? 네. 와. 바로 원하는 데가 많을 거야. 워낙에 활동 그쵸. 열심히 하시니까. 예. 어딘지는 말 못 해주고요. 오늘 내일 기사 나요. 그거. 오~ 아~ 내일이면 다음 주면 기사가 났지. 났지 이미. 났죠. 토요일에 나갔는데. 네. 그래도 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 안 넘어오네. 아, 아 궁금한데. 쉽지 않네. 아~ 좀 넘어왔다 가지 그래. 아~ 자, 사랑의 컨셉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바로 수현 오늘 다 아주 여름 노래를 준비했구만. 네, 저는 유엔 형님들의 파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 제가 컬센터 처음 나왔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의미가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의미 있는 곡으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 문자 읽어보죠. 2545님, 내가 문자 보낸 돈으로 커피를 사 먹어도 수십 잔은 사 먹겠네. 이번에도 소개 안 되면 나는 다른 채널 갈아탄다 이 방송국 놈들아. 어머. 10개 보내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네. 야, 화가 많이 10개 보냈으면 500원이거든요. 와, 뭐야. 자판기 커피 한 잔 정도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이분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소개해드린 거예요. 오. 갈아탈까봐. 네, 1698님께서 회사에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기 싫어서 커피숍에서 땡땡이 쳤는데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어머나. 그 남자가 번호 주고 연락해서 결혼까지 어머! 했어요. 어머! 대박. 근데 땡땡이 외쳤나 평생 후회됩니다. 지금 이제 와서?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무 먼 길을 걸어왔네요. 예, 이제 후회되는구나. 6월 3일날 후회되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3시 24분 18초에 보냈어요. 네, 다음 문자. 3165님. 똥 싸러 전 여친 집 화장실에 갔다가 외출하고 돌아오시는 전 여친 부모님을 마주쳤네요. 뭔 얘기야? 오해하실 뻔하다가 화장실 어? 냄새 맡고 조심히 가라고 하셨어요. 아찔했습니다. 어머, 이거 전 여친 집에 똥을 싸러 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 이게 전 여친 갑자기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급똥이 온 거야. 화장실 들어갈 데가 없어? 비번은 알아? 우리 들어가서 전 여친 집에 똥 싸고 나오는데 부모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어, 제정신 아닌가 봐. 와 대박이다. 자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똥이 좀 마려워서 이렇게. 아 그때 당시에는 사귀고 있었고 근데 저 이때 당시에는 헤어진 수도 있잖아요. 아, 사귈 때 그랬다고? 그렇죠. 어, 예전에. 그렇지, 아니, 사귈 때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사귀고 헤어지고 나서 전 여친 집에 똥을 싸러 가는 건 그건 문제죠. 아 궁금한데요. 야 아직까지 이제 쿨하게 잘 지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디 해볼까요? 전화? 그게 괜찮다고요? 남의 집 가서? 어 잠깐만. 어 저는 어 방금 땡땡이도 재밌고 뭐 전 여친 집에 똥 싼 것도 재밌고. 어디다 할까요? 저는 땡땡님한테 아~ 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땡땡이 네. 땡땡이 쳐서 만난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했는데 후회가 된다는 1698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6월 3일날 보낸 문자. 야 인연이란 게 참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땡땡이 쳤다가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까지 했어? 인연은 진짜 모르는 거죠. 야. 자 1698님 전화 갑니다. 전화 가요. 그럼 지금은 결혼을 하시. 예, 예. 결혼을 했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죠. 고민 중이야 지금. 전화 받을까 말까? 어, 모르는데 받아야 되나? 자, 잔고를 때리고 있죠. 자, 과연 받을까? 여보세요. 네. 자, 이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매번 해도 그지? 매주 해도 이렇게 떨려요. 안 받으실까봐.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한 번 더 걸어볼게요. 같은 번호로 또 오면 받을 수 있어요. 뭐지? 왜 또 전화하지? 이럴 겁니다. 두 번째는 거의.
고민한다 고민해 지금 이제. 또 왔어 뭐지 이거? 아 전화 안 받네요 이분. 그러면 똥싸 아, 바쁘신가 봅니다. 그럼 똥싸로 전 여친 집에 가신 그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 안 받으면 누구한테? 전 여친. 전 여친. 좋습니다. 아 똥똥 네. 전 여친. 예 3165님 화장실 걸어? 냄새 맡고 조심히 가라고 하셨어요라고 왜 그랬을까요? 눈치를 채신 거죠. 물소리 되게 좋네. 약간 에티켓 버튼 누르면 이런 소리 나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 예전에 과거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 지금은 사귀시는지 안 사귀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쓰시다가 부모님이 냄새 맡고 응 그래 조심히 가라 하셨다면서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요. 노래 제목 파도같이 흘러가라. 대변아! 이거 앞에 잘 맞춰야 되거든요.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풍요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오케이 가라! 전화 끊지 마세요! 화장실 가서 큰 거 보는 거 창피함 아니에요! 너를 보내고 나 또다시 찾은 바닷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 있는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와서 하지만 내 맘 네 모습만 생각이 나 그녀 머리에 쏟아진 별빛들 그 별빛 아래 약속한 지난 날이 떠올라 oh, oh, oh.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눌 길 없는 나는 빛 너와 비슷한 사람마저 쫓고 있었어 너의 뒷모습 그렇게 그리던 지난 날 바로 너였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곧 너였어 하얀 내 맘에 지난 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노래. 자 과연 사모나 유고님은 똥싸러 전여친 집에 화장실에 갔다가 외출로 들어오시는 전여친 부모님을 맞아서 당황했던 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과연 노래가 너무 길었나요? 끝까지 신난 노래 듣고 성공했을까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나 우와 나 너무 불안했는데 아니 나 이제 끊을 것 같았어 목소리가 네. 누구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 여기 컬투쇼예요 예 알고 있어요 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황하거나 이렇게 놀라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 뭐 당황할 일이 있습니까 뭐 그렇죠 그게 당황할 일도 없고 차분한 사람이니까 전 여친 집에 가서 똥을 싸죠 아. 전 여친 집에 똥을 싸니까 헤어지고 나서 간 거예요 아니면 사귈 때 갔다는 거예요 아 사귈 때 전 여친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을 잠깐 갔는데 딱 그 타이밍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근데 화장실 냄새를 맡고 조심히 가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알고 계셨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 아. 생각해 보면은. 아, 똥 쌌다는 걸 이제 알고 아. 냄새를 맡고 아. 민망할까 봐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아, 그세요, 그죠. 조심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예, 그거는 네. 이제 헤어진 지 꽤 되셨죠? 아, 그렇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생각나고 문자를 최근에 보내신 거예요? 아, 그때 그냥 뭐 문득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전전 집에 똥 싸는 똥 싸다가 혹시 문득 생각나신 건가요? 그랬나 보다. 네. 아, 엄청난 사람 누구 만났냐고 문자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네. 그렇지, 엄청난 사건이네. 약간 충격의 기억. 충격의 기억. 네. 그렇죠. 약간 차분하시고 목소리 좀 말투가 좀 느린 거 보니까 혹시 고향이 충청도예요? 아니요, 저 전라도예요. 아, 딱 전라도예요. 아, 전라도예요. 아, 지금은 또 지금 누구랑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네. 없습니까? 네. 그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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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서 반가워요? 아, 예, 반갑죠. 예. 예, 예. 저도 반가워요. 예. 그래요. 철찬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유딴 일들이 벌어지면 문자 보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네. 네. 저 수현이의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마이. 예, 끈적지근한 하루 보내세요. 네. 예. 행복하세요.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 많이. 네. 예. 근데 바로 그래요. 형님이 사투리를 얘기하니까 나올라다가 아차 싶어서. 예. 자, 이제 두 분 성공했습니다. 이제 조건 씨만 남았어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조건. 아, 2AM의 노래를 준비하셨네요. 오? 네, 네, 저는 2AM의 데뷔곡인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조건 혼자 부르는. 아, 혼자서. 야, 이 노래라니. 아, 나 진짜 어떡하니. 아이고. 아, 근데 이거 또 이게. 떨리네요. 아유, 전화를 안 받는 느낌이야. 안 받을까봐 떨려. 안 받을까봐. 네. 예, 자 일단은 후보 문자 읽어보죠. 네, 6384님 잠수 이별한 구남친이 은행원이 되더니 카드랑 대출하라고 나한테 영업 전화 왔어. 어머, 잠수 이별했는데. 그 놈의 정이 뭔지 카드랑 대출 신청한 내가 싫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정렴이 떨어질 텐데. 아, 잠수 이별은 그거를 또 받아주시고 카드랑 대출을 그러니까. 하셨네요. 아, 진짜 좋아했어 보니까. 아! 소식이 궁금하셨나? 네, 그러니까 참. 구남친 집에 가서 똥이라도 싸야지 이거는. 3503님 우리 쪼잔한 사장놈 분식집 가서 세 명이 15,000원어치 시키고 그게 회식이래요. 어머머. 직원끼리 더치해서 2차 갔어요. 에라이, 혓바닥을 뽑아서 레드 카펫으로 써볼라이. 아, 진짜 많이 왔어요. 좀 그렇다. 사장이 어떻게? 아. 아니, 직원끼리 더치페이를 해서 또 2차를 따로 갔대요. 그래서 뭐 김밥 하나 시키고 떡볶이 하나 시키고 라면은 라볶이 하나 시키고 시켜놓고 이게 회식이었어 오늘?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15,000원을 넘을 것 같구만. 아. 그지 같네요. 아. 사장놈 집에 가서 똥을 싸놔야 돼. 아유, 똥이라도 퍼즐로 싸야지. 그래야 덜 억울하지. 아, 혓바닥을 뽑아갖고 레드카펫로 써볼라이. 자, 이 문자는 3044님께서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아하. 화해의 여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방송 함께 듣고 있어요. 웃음이 한 가정을 살려주길. 아내가 무서워요. 찐이다, 찐이다. 야, 이거 찐이네요. 찐이다. 6월 8일 날 방송을 들으시면서 2시 12분. 예. 네, 라디오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적이 웃긴 방송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으면 싹 풀리거든요. 그쵸. 약간 이렇게 뭐 메시지도 보내면서 화해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라디오를 그쵸. 통해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오다가 뗀뗀하게 계시다가 감동이잖아요. 같이 웃다가 싹 라디오.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치, 너무 감동. 주말도 시작인데. 네, 부부 싸움에는 네. 이제 컬투쇼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 야, 누구한테? 저는 그래서. 그래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를 3044님. 아내랑 대판 싸웠다는. 화해 시켜드리고 싶어요. 바로 풀리죠 진짜. 네. 근데 이게 얘는 전화를 받으면 이 노래 불러주고 토요일 날 아내한테 들으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안 받으면 어떡해? 네. 자 무대로 모십니다. 자 3044님. 화해의 여지가 안 보일 정도로 대판 싸웠다는 건 어떻게 취급받고 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말싸움이길. 아내가 무서워요 한 거 보니까 예, 아내는 무서운 분들이죠. 아내분들이 좀 무서워요.
컬투쇼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아내랑 대판 싸웠다면서요? 어, 사연 보냈죠? 이런 거는 괜찮아. 문자 보냈죠. 전화 안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화해를 못한 건 아닐까요? 전화를 좀 빨리 받아야지 편한데 좀 이게 지금 뭐야? 고객님 어? 아, 한 번 더, 바로 한 번. 거절을 누르셨네요. 모르는 어? 번호라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모르는 번호라. 자, 고민합니다. 우리 선배님 오랜만에 집중하네. 이건 뭐지? 지금 고객님께서 아 바로 거절을 돌려버리시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도 지금. 고집이 있어. 모르는 번호가 세 번이 전화오진 않거든요. 이 정도면 집착이에요. 지금 고객님께서 이거는 바로 넘긴 거예요. 예. 그죠?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아, 바쁘신데? 바쁘신 것 같아요. 화해 시켜드릴 수 있었는데. 아. 아, 못 받을 상황인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이게 뭐야? 못 받는 상황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노래 이거 화해로 딱인데. 아. 급한 전화인 줄 알고 어? 고민한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 나처럼 밀진 않네요. 네 번을 전화하질 않거든요. 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쉬워. 안 받네요 안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네, 쪼잔한 사장님과 그 다음에 구남친 은행원 되더니 예, 네. 대출을 해달라고. 네. 은행원 잠수 이별.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잠수 이별. 날랄도 아까 잠수했으니까. 네. 잠수. 6384님. 자 6384님. 야 이게 어떻게 납작도 좋다 이 사람은. 카드랑 대출해달라고 어떻게 전화를 직접 했냐. 어 해준 거죠. 전화 받아요. 6384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가수 2AM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연 보내셨죠. 그 구남친 분이 그 잠수 이별해가지고 그 은행원 돼가지고 카드랑 그 대출 해가지고 그거 해주셨다면서 받았다면서요. 그죠 맞죠? 맞으시죠? 제가 노래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너 끝까지 들으셔 아래 아셨죠? 네.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오,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야 노래는 완벽했어요. 자 과연 6384님은 이렇게 좋은 조원 씨의 노래를 끝까지 과연 들었을까요? 자, 구남친이 은행원 되더니 잠수 이별했던 자식이 갑자기 카드 대출을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정 때문에 들어줬던 이분. 자,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어! 완전 좋아요. 야, 조원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원래 이렇게 텐션. 아니 진짜로 떨었어. 진짜로 떨었어. 보니까 예, 떨려가지고. 진짜, 약간 재밌지 그래도. 아니 약간 쫄리는 기분이. 스릴 있었어요. 있지. 끊었을까봐. 안녕하세요 6384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노래 불러주신 분은 조건 씨예요. 어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컬투 씨.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라이브로. 그러니까 당신만을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어 너무 감동입니다. 어. 그나저나 진짜 네. 잠수입이란 그 자식 그거 네. 그 카드랑 대출 왜 준 거예요? 예? 네? 잠깐 차 소리 때문에 예? 예 카드랑 대출 그거 그 신청한 거 왜 그 왜 신청하신 거예요? 아 예전에 몇 년 전이거든요? 아 좀 오래된 얘기구나 예 그래도 그냥 정 때문에 해준 거예요? 네 그냥 해줘 혹시 왜, 잘 되려나 아니 그 뭐 얘기하기 좀 뭐한가 지금? 아니에요. 잠깐 여기 글썽거리시는 건가? 아 주차장. 예? 주차장이요. 아 얘기해 주세요. 바깥이거든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아 바깥인데. 어.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 잠수입을 했던 구남친이 네. 갑자기 전화해갖고 카드랑 대출 이거 하라 그러는데 왜 신청을 해준 거냐고. 그 정 때문에 그냥 그냥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예 아~ 네. 친구든 지인이든 그냥 예전 네 좀 약간 힘드셨구나. 잠수 이별을 왜 한 거래요? 안 물어봤어요? 그 후배 뭐 다른 여자가 생겼겠죠. 자세히는 뭐? 모르겠어. 아니 전화가 다시 왔을 때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뭐 물어보거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아 별로 그때 저는 예 조금 물어보긴 했는데 자세히 그냥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 아 나쁘다. 그리고 영업만 하고.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뒤로는 그거 신청해주고는 연락을 안 하는 거죠? 네 연락 안 해요. 네, 지금 6384님은 행복하신 거죠 지금? 네. 진짜 행복하신 거 맞죠? 네, 그냥 까마득해요 얼굴도 물어. 아, 좀 오래된 얘기. 오래된 얘기니까. 네, 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지금 조건 씨 전화 그 라이브 듣고 너무 지금 얼떨결해서. 너무 행복하시죠 지금. 너무 행복해가 너무. 네, 마음이 감동... 녹아버려서 말이 잘 안 나오신가 봐요. 네. 아, 다행이에요. 노래 선물도 좋은데 조건 씨가 다른 선물 더 줄 거예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전화 안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뮤지컬 하니까 뮤지컬도 보러 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사서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는 또 뭐 그 친구가 전화해서 뭐 부탁하면 들어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씨도 성공!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자 콜센터 오늘도 대성공인데요. 아, 대성공입니다. 네. 네 조건 씨 어떠셨어요? 아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짜릿했어요. 그렇지. 짜릿했고 무엇보다도 뭐 컬투쇼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정겹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랄라 씨랑 수현 씨랑 너무 친해서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제 뮤지컬 이블데드 6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예, 나도 가야지. 우리 아쉬운 소식이 좀 있는데요. 콜센터를 2년 반 동안 너무 함께 해줬던 우리 수현 씨가 유키스 완전체 활동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애매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잠시 휴지기를 좀 갖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땅이 엄마도 출산을 하러 이제 또 가야 돼 갖고 같이 함께 조금 이렇게 휴지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 고올게요. 낳고 와야지 어떻게. 그래도 사실 애 낳는 거지 새로운 신곡을 또 이렇게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게. 그죠? 그렇죠. 또 이제 바쁘게 애 놓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이제 제 일 이제 유키스 완전체 활동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라. 음악도 낳고 애도 낳고. 예. 많이 사랑. 아, 나 다 낳아버려. 다 낳고 그래. 너무 오랫동안
안 계시지 마시고. 아, 예. 예, 또 우리 쇼단원들이 당신들 기다리니까 말이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출산 잘 하시고요. 예. 예. 활동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건 씨도 공연 열심히 하시고. 네.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내일 다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진 찍자. 에러, 에러, 에러.